조금 혼란하긴 한데 간담회 진행할 동안에 조금 정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주재하시는 강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 간담회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당 우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강서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장상기 상황실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신 서삼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신 김성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님 오셨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 계신데 우리 강서지역 세 분 의원님들께서 서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강서갑 강선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강서병 한정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교훈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거 캠프 장상기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지역에서 오신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상황실장 맡고 있는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강서의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핵심적인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다는 소개를 못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들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창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온도심 재개발연대 공동위원장이신 김춘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도심공공체 복합사업을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옥본동 상구역에 김종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옥본동 하옥팔동 4구역에 전영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공육덕 지역주택조합 오정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민 지역개발학회 이명국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무안성 추진위원회 서덕순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저 밖에 계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방화동에 우리 신탄기에 가신 분들도 우리 위원장님들 못 오시고 임원들 오시고요. 지금 하곡 1동 쪽에 등촌 2동 쪽에 모아타운에 계신 우리 주민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한 두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는 윤영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역시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는 최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경만 의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자리가 좁은 관계로 이렇게 서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정 관계상 지금 우리 후보님 일정이
바빠서 우리 후보님부터 말씀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선거법상 또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정책 의견서나 이런 걸 토대로 성실하게 검토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는 자니까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강서구에 오면 제가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여기 한 82년도부터 한 97년, 8년까지 살았는데요. 화곡본동 성당, 신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고등학교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관악고등학교하고 영일고등학교밖에 없어서 저는 관악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이 동네가 아주 낯익고요. 그 당시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그때는 저 본격적인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김포공항 때문에 소음 규제, 그 비행기 소음 규제하고 고도 제한 문제는 그때 당시부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강서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역 개발에 대한 염원, 그다음에 각종 규제 관련 그 완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저 못지않게 여기서 오래 사신 분이 진경훈 후보이기 때문에 진경훈으로도 잘 아셔서요. 오늘 말씀 주시면 제가 특별히 모신 게 국토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 모셨던 거는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데는 모든 관련 법이나 규제는 이 국토위와 또 예산 지원에서는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을 특별히 모셨고 또 우리 최인호 의원님은 간사시기 때문에 국토위 간사로 해서 좀 모셨습니다. 지금 모아주택을 포함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분이 관련되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이사 대책으로 발표가 됐는데 당시 국토부 제가 그때 당시 정부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이 안을 같이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그 저뿐만 아니라 여기 또 우리 담당하고 계신 의원님들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후보님부터 먼저 보내고 할까요? 네, 지금 다음 일정 때문에 네. 예, 그러면 네. 저기 우리 후보님하고는 간담회를 몇 차례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주셔서 후보님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 예산적으로 정비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오늘 국회의원님들, 우리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위원장님들까지 오셨으니까요. 얘기 듣고 후보님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좀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후보님 보내드리고 다음으로 우리 서삼석 국회의 예결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전남 영암무안신안입니다. 부모님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제가 성이 서가라서. 카메라 돼. 참고로 저는 그 81년도부터 82년도까지 강서구 주민은 아니었지만 강서구에서 살았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었던 군대 시절을 보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하고 없는 국군 통합병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인공폭포까지 뛰어다니고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때나마 제가 여기서 몸담았던 지역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복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광서구 민원을 갖고 계신 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여러분들의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삼석 위원장님이 서시라 쓰는 바람에 저도 뒤이어서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김포공항이 58년 개항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공항이 있는 주변 지역은 특히 우리 강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정해졌던 규제들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신속히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위원회에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간사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아, 이 내용을 잘 듣고요. 그리고 입법적인 조치를 제1당으로서 입법적인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장상기 상황실장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한 20여 년 동안 우리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의 박창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과 속에서도 찾아주신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보시다시피 공항을 인해서 재산세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 것이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에서 화제시되어 있는 것이 이 공항 고도제한 완화인데 원래 공항 고도제한이 2015년 5월에 국회 항공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2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4년에 발효해서 26년에 전면 체험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2년 연기돼가지고 28년으로 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이 25년 내지는 26년으로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질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대표님이랑 얘기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각 부분별로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해 주시고 또 보니까 질의서를 갖다 만들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또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분 몇 분이 우리 김춘식 우리 위원장님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국회대로 인근구역 추진위원장 김춘식입니다. 네, 저희는 그 21년 이사 대책으로 만들으셨던 공공주택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입니다. 구차 후보지로서 22년 12월 25일 날 구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진행 과정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지금 금방 우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정말로 우리 그 강서구에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카오에서 28년도 적용을 지금 예정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국내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그 조속한 적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게 되면 강서구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위들의 사업이 늦어집니다.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관련해서 우리 원내대표 분도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그리고 국토위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작년 그 올해 그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이 해제가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모든 사업에서 거의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항목으로 넣어져 있어서요. 이 부분만 그때 누락을 하고 여기서는 해제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H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임위 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3월, 4월에도 그 올라는 갔지만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지금 올라갔는데 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해제가 지금 아직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시급하냐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다른 데들은 없는데 이 사업만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새로 분양을 받아서 오는 일반 분양자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분양가 역전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원주민들이 두 번 피해를 보는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이 이사 대책으로 인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번 소위에 따로 떼셔서 여러 가지 주택법하고 묶지 마시고요. 따로 떼셔가지고 이 안만 좀 통과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도심 복합 사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LH 최근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관 문제, 그리고 부실 시공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금 약하다고, 약해서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 이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 시행의 발주민 설계를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 그리고 어떤 사업 전반을 감리할 수 있는 감독권 등을 부여한다 그러면 LH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이 주민대표인 주민협의체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지금 3년 한시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9월 20일 날 일몰자로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전에 도정법으로 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은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없어요. 도정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판자촌, 차가 못 지나가는 그런 길을 가진 동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신설이 되었던 도시들은 그래도 집 앞에까지 차는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정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모아주택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리고 신통기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신통기획은 그래도 지금 도정법의 그런 것들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걸 대폭적으로 완화시킨 게 지금 모아타운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의 사업이고요. 모아타운은 민간사업입니다. 자, 어떤 걸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 길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내년 9월 20일 날 끝나지 않도록 조속히 연장이나, 아니, 저는 연장이 아니라 아예 이 기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쭉 가면서 두 가지 민간과 공공이 어우러지는 그런 이 재개발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주민들한테 참 이로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 해제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지명권 감독권을 주민들에게 좀 주어서 LH가 조금 더 건전해질 수 있고 주민들이 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기한을 없애주셔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영원히 존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이 고도제한 완화 문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점들은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하실 얘기 없을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예, 우리 그 어정관 우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님 한 말씀. 네, 반갑습니다. 화곡6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오정관입니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문화는 안 드렸는데요.
먼저 이처럼 강서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신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개 강서구민들이 양당의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서민정책으로 아주 좋은 법인데 법을 너무 강화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토지 매입이 100%지만 95% 동의가 토지 매입이 돼야 사업권이 나오고 또 5%가 매도권 청구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를 매도라고 알박기 5% 내에 내가 돼야만이 전체 토지 매입을 해야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80%가 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매도권 청구가 20%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역주택도 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현행 재개발 조합법을 20%로 동일하게 주택법도 토지 매입을 20%로 좀 상향 조정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 안건은 내는데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법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에는 강서구 지역의 공공복합사업으로 엄청 하다가 한시적이다 보니까 2년 안에 3년 안에 조합을 설립 못하면 그 사업이 무산이 돼야 되고 이번에 지금 강서지역이 오로지 지금 모아타운으로 휩쓸어버렸거든요. 실제로 모아타운이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주택정책이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9만 평방미터에다 집을 짓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가구 수보다 80세대, 90세대밖에 증가가 안 합니다. 그 개발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주민들에게 이 모아타운법은 고도 제한이나 어쨌든 주택법 화곡동은 유일하게 2003년도에 종별 세부란을 하면서 일종 이정이 뚜렷하게 나눠졌는데 화곡 본동 같은 경우는 약수터 밑에까지도 2종 지역인데 화곡 등촌 2동과 화곡 6동에는 반절이 1종과 2종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종 구분하러 너무 화곡 6동과 등촌 2동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등촌 2동하고 화곡 6동입니다. 지금 등촌 2동과 화곡동과 화곡 1동과 이 방화동에 지금 모아타운으로 휩쓸고 있는데요. 저쪽 땅에서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금 피치를 가서 1년 동안 했는데 지금 뭐 화곡 1주역 같은 건 모아타운과 지역주택조합 저희 지역도 모아타운과 지역주택 뭐 선정이 돼 있지만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부탁드린 것은 토지 매입률 지금 5%로 돼 있는데 매도청은 5%로 돼 있는데 20%가 같은 주택법하고 동일하게 도시정비법 다 해서 재개발 재건축법하고 20%로 매도청구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정말 거듭 부탁드리지만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정권 바뀔 때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택법이 좀. 뭐 교육법하고 주택법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돕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그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2021년 이사대책에서 나왔던 것이 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하고 소규모 관리구역인데 저희들은 미리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전에 모아타운 소규모 관리구역이 9군데에서 6개가 지정이 미리 됐었습니다. 뭐 그런데 그 부분의 이름이 모아타운으로 바뀐 것뿐이 없다는 것 좀 알고 싶고 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대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김지영이라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 오게 돼서 되게 뿌듯하고요. 저는 뭐 정치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면서 제가 왜 재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57년을 살았고 우리 화곡동 주민들도 적게는 10여 년, 많게는 8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이곳 화곡동은 고도 제한이 70여 년간 묶여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60년 가까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옆 동네와 옆 동네의 목동은 주거 환경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 하이페리온은 2003년에 69층으로 올려 재산적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옆 동네인데도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데 구도 제한에 묶여서 진짜 시민으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해서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히 구도 제한을 완화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되어 손주들과 살기 좋은 화곡동에 살고 싶습니다. 그 원내 대표님 오셨으니까 여러 국토부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저 화곡동 저희 주민들의 그 염원을 잘 들으시고 저희가 완화가 돼서 살기 좋은 화곡동에서 살 수 있도록 화곡동에서 진짜 자부심을 갖고 저희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 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또 답변 듣고 우리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해준 제안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방화 육부역 조합장 이천식입니다. 지금 혈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육부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입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초안이 문제입니다. 제초안이 우리도 이제 검사를 곧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제초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너 이야기 좀 해봐라. 참 막막합니다. 그걸 빨리 좀 입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1이 되어 있는데요. 1+1은 두 번째 가져가는 집을 그 3년 안에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우리 교통위원장님께서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세금도 내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3년 동안 묶어놓으면은 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는데 공사비 그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합원들하고 그 저 합의를 해가지고 정해지는 대로 지금 공사비가 가는데요. 그걸 타당성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몇 달을 벌였다는 거는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관리처분인가 검증인가를 또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중 3중으로 가지고 이건 뭐 한 500개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육부역 위원장님은 좀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11월 달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었고 아직까지 삽도 못 두고 있는 그 상황이라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질의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등촌동에서 10여 년간 거주를 하고 있고, 등촌동이요. 예, 예, 강서구 등촌동에서 10여 년간 거주를 하고 있고, 강서구 개발 사업에 지금 몸담고 있는 시민, 주민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원내대표님과 각계 임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사업을 미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심 아까 말씀하신 복합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지역 현황이나 그 상황들을 고려하고 좀 미루셔야 되는데 무조건 정권에서 밀기 때문에 밀다 보니까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그 개발 사업을 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금 정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마저 지금 현재 지정을 하고 있어서 강서구에서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이 특정 정당의 사업이 마치 된 것처럼 지금 많은 홍보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구청장님 후보님께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는 아까 공공복합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현황에 맞는 개발 사업을 일단 추진해야 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번째로는 아까 오종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서구에서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섯 개의 지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주택법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택법 개정을 여러 차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피칭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까지 그 권한을 강서구청장님이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강서구에서 다섯 개 지역이 하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지금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향후 그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면 민간과 공공이 이 사업을 같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 자리를 빌어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기 그 후보자님께서는요 지난번에 정책 제안을 주셔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지도부들이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답변을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예. 저는 신성환입니다. 저 황우여 대표 변호사님 계신 법무법인에도 같이 있고요. 고도제한 완화 쪽 항공법 전문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벌써 됐어야 되는 데가 여기인데요. 제주도는 2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38층 169m 드림타워가 올라가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는 왜 다 45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는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풀어주고 있었고 여기는 그냥 제한으로 45m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 이카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카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쪽 맥길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카오에 있는 데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님이 그 이카오 의장을 얼마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고도제한 완화의 책임은 사무총장입니다. 이카오 사무총장. 그 밑에 이제 TF팀장이 있는데 여기 국회하고 강서구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특히 국회에서 하면은 이카오 사무총장을 여기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 고도 완화 때문에 서울 같은 데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카오에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봐야 됩니다. 봐서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현장을.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세미나를 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이카오 가서 하든지 해서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내년 안에 끝낼 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카오에서 오는 분들은 경비는 자기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 원도신 재개발연대 우리 신진호 의장님 모셨는데, 예, 신진호 의장님 모셨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우리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고도제한 문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문제, 또 모아타운 문제, 또 지역주택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마이크를 지도부 우리 원내대표님이나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네, 최인호 간사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인호 간사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절절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부산 사하구도 김해공항과 인근되기 때문에 공항의 소음이나 특히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강서구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24년도에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이카오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기 시행을 위한 법안 마련 또 조기 적용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국토위에서
저희 당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지금 국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이 부분이 폐지가 되어 있지만 일부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영역에는 아직도 이 법이 적용이 돼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폐지나 또는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이와 관련된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는 분상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요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법안 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에 그동안 논의를 여러 차례 해서 공감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합의로 꼭 통과시키도록 주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사실은 주민협의체와 LH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해나 요구가 LH에 잘 전달이 안 되고 관철되지 못하는 악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권이나 감독권을 협의체 부여한다 하는 그 관점에서 LH가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기한 연장이나 기한 폐지 법 제정, 법 개정 필요 요것인데, 이게 이제 내년 9월 20일 날 일몰 예정입니다. 3년 한신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장 부분, 사실은 정부가 추석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급의 촉진 차원에서 특히 이제 강서구에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한 연장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서 방금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예, 기한 연장을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주택 부분에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초안에 대해서 말씀. 아, 예. 제초안 부분은 이제 부담금 면제 구간이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상향하자 하는 것, 또 부가 구간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확대하자 하는 방안, 이것이 이제 법안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여야가 법안 소위에서 여러 가지 법을, 부동산 관련 법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만, 이 제초안 완화 부분은 거의 합의에 이를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추석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국정감사 마치고 11월 법안 소위에서는 이 부분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하는 그 약속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국토위 최인호 관사께서 대부분 그 설명을 다 하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법안을 현장에서 제일 최일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달은 법안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런 이번에 했던 법안들은 최인호 간사님도 하셨고 국토위원장 되시기 때문에 저도 좀 신경을 써서 오늘 제기됐던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고요. 특히 몇 가지 부분들은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뭐 그 공공주택법 기한 연장 폐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 어렵지만 기한 연장까지는 어떻게든 그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고요.
아까 그 한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알기에는 그때 구청장께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재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등 이런 그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자기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몇 가지 부처의 보고 과정으로 인해서 이 버틀리니까 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는 방지할 수 있도록 후보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보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도 꼭 그 후보께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들어가서 우리 국토위원장님 또 우리 그 예결위원장 계시고 또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정책 담당자들이 다 온 겁니다. 여기 국토위 간사도 계시고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리 또 그 중장기 정책관 민주원건장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 다 협의해서 오늘 주신 내용들이 최대한 제가 뭐 100%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될 거니까 상당 부분 여러분이 그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인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